에즈워스. 미국의 탐험가. 시카고 출생. 철도, 광산업에 종사하였다가 1924년 안데스 산맥을 넘어 페루의 태평양 연안으로 갈 탐험대를 조직한 뒤에는 급제 탐험과 급제 비행 등 탐험가로서 활약하였다. 1925년 아라문센이 비행기를 이용한 북극 탐험을 계획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원조하였고 그 뒤로는 아문센의 북극 비행에 동행하였다. 1926년에 아문센, 유노빌레 등과 함께 비행선 노르게호로 스발바르에서 알래스카까지 비행하였고 1926년 5월 12일에 북극점 상공을 통과하였다. 1935년에는 비행선 제펠리노의 북극 비행에 참가하였으며 1935년과 1939년에는 비행기로 남극 대륙 내륙부의 탐험과 조사에 성공하였다. 남극 대륙에는 그의 공적을 기념하여 명명된 엘즈워스 랜드와 엘즈워스 산맥이 있다. 주요 저서에 아문센과 공저인 급비행과 북극해, 첫 횡단 지평선의 저쪽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